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저희가 3부 인터뷰에서 이양덕 택시사업조합 상무와 통화를 했는데, 이준석 최고 택시 면허 땄습니까? 네, 당당하게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해서 택시 면허 자격증을 보유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으시겠네요. 잠깐 이야기 듣고 가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4차 산업 시대에 결국에는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뭐 요금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은 그 이익이 실제로 택시기사에까지 특히 법인 택시기사에까지 전달되지 않고 보통 산업금 인상이나 이렇게 귀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번에 산업금을 6개월 동안 동결하고 요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택시기사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어쨌든 구조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다음 달부터 택시기사 이제 취업해볼 건데요. 해보고 나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인터뷰하죠. 예. 장훈진 의원님 하실 말 있습니까? 글쎄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좁아진 택시시장에 실제 이제 그 공급이 지금 겹치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근본적으로 그 문제죠. 그러니까 예컨대, 예컨대 저 모자 하나 사는데 재래시장과 저 뭐야,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가. 그래요. 이제 서로 겹치듯이.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경쟁력이, 예, 경쟁력이 있는 데가 시장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현재 카카오 택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작정 이런 어떤 시장이 강자에게 의해서 손쉽게 장악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좀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신기술 이런 게 진입되는 것을 또 막는 것도 맞지 않고 정부는 아주 그 제가 볼 때 질서 있게 전진 퇴각하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않겠네. 거를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예. 여태까지 우파건 좌파건 그 누구도 어떤 그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쭉 제가 그렇게 그동안 국정 주변에 예. 수십 년 있어 보면 저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이게 꼭 택시나 운수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결국 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태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많을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해법 찾으려면 정치인들이 직접 전선을 나가서 체험해보고 답을 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체험 많이 했거든요. 이준석 의원도 이제 체험하셔가지고 예, 신나게 체험했습니다. 또 이제. 근데 정부이 또 지금 이렇게 택시 업계와 계속 나를 세우게 되면 결국은 택시 기사들 또 가족들 다 유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 지금 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그 이념적 지향성과는 별개로 정부의 능력, 그렇죠? 국정 운영 능력과 관련된 건데, 예, 근데 최저임금 올리다가 그게 도미노로 돼가지고 카드회사 노조의 반발까지 갔죠. 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카카오 택시도 어차피 큰 방향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하는가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미 택시 운전 하시던 분들은 수십 년 했고 다 가족들이 달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예.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 방향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이런 데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금 어디다 써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무슨 청년 무슨 수당 하는데 뭐 상당 뭐 족 까지 쓰고 있죠. 그거를 한국당은 제가 보니까 뭐 한 몇백억 깎았다고 또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6천억 깎았어요. 6천억. 예. 그거 깎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저는 아예 제가 볼 때는 항목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 몰락하는 뿌띠부르주아에게 어떻게 예, 설 자리를 줄 것인가.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저는 그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이거 못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정부 비판 하시려고 그런 거네요. 아니, 자유한국당도 지금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편승했다고. 오늘 김성태 대표의 최임사를 보면은 야당의 역할은 야당 원내대표는 싸우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보면. 제 470조에서
제가 보니까 포퓰리즘 예산 조금 깎아놓고 지금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종대 대표 퇴임사 보면은 기자들하고 또 이야기를 보면 그 내가 이만큼 일 잘했다고 굉장히 어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어록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아까 전 이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결국에는 뭐 이 택시기사도 다 표다라는 것에 약간 방점을 찍어보자면요. 예. 사실 이번 정부의 고지지율이 유지됐던 기간 동안에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어쨌든 모두 다 기대 심리를 갖고 지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블루 칼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층이 빠지고 있거든요.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사무직 또는 뭐 그 중에 많은 수는 정규직 이렇게 대변되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과 같이 좀 블루 칼라층과의 이런 어떤 괴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큰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봅니다. 지금 사실 뭐 정규직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금 전에 차 의원님이 언급한 어떤 도미노 효과에 의한 것들도 좀 체감을 적게 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인식은 자영업자와 블루컬러층에서는 지금 이미 그 좀 한계선까지 왔다 버티는데 뭐 이 정도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문자로 여러분이 택시를 가족 생계로 하고 있는데 현 정부 지지 철회했다 이런 문자가 몇 개씩 와 있네요. 아, 정말 저희 동네 택시회사 6개 있는데요. 다 어려우세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기사식당에 가서도 좀 더 좀 아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해봅시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4선에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태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인적쇄신 기준 7대 기준 발표하면서 그거 어쩌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 원내대표 선거는 너를 자르겠다 너를 안 자르겠다 갖고만으로도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비박 쪽 소위 그쪽에서 틀을 잘못 짰다. 애초에 이 선거는 개파를 초월한 선거가 됐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한쪽은 칼을 들고 달려들고 한쪽은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애초에 대전제 구호 자체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나경원 후보와 김학용 후보가 서로 구호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학용 후보는 열심히 싸우겠다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하고 비춰볼 때 좀 열심히 싸우는 게 좀 안 맞기도 하고 조금 아까 이준석 의원 얘기했듯이 오히려 김학용 후보가 포용 단합 이거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싸우겠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볼 때 좀 안 맞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경원 후보는 보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포용 통합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또 그러면 사실은 이제 현재 당내 상황에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그 위원장들 다 지금 사표 쓰고 지금 당무감사 나오고 뭐 몇 명이 잘린다 몇 명이 잘린다 이런 소문이 있는 판에서 사실은 그 나경원 구호가 먹힌 거죠. 예.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가 된 후에 개파 종식을 통한 당과 보수의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개파 종식이? 저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긴 것만으로 봤다고 한다면 개파가 살아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68대 35라는 아주 그 일방적인 결과라는 거는 다불쑥하죠. 예. 저는 개파 종식이라는 구호가 오히려 개파보다 먹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전장 자체를 이제 중간 땅 극기할 때부터 이미 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제 형님 동생은 친화력으로 따지고 보면요. 제가 봤을 때 김학용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판도가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대전제 구호 싸움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는 쉬겠다 그러면서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예. 결국 이게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용 의원을 밀어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학용 원내대표 김무성 당대표 이런 구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데미지가 큰 거죠. 데미지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흐름을 못 본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지금 당내에 있는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보수의 특성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서로 갈라져서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우리 좀 안 쫓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사실 김학용 의원을 앞세워서 이거는 친박이 지금 장악을 하면은 큰일 나니까 쟤도 쫓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일정하게 제가 아까 얘기 몇 번 얘기했듯이 이 당에서 진짜 친박은 한 20명, 진짜 비박은 한 20명, 나머지 한 60명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군요. 그러니까 60명이 볼 때 야, 지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 처단 대상이야?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 저 하나. 그러니까 너무 갈라치게 했던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계추가 점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일정하게 한국당의 일반 당원들이요. 아, 좀 한국당이 좀 더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다.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안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태 대표가 마지막에 물러나서면서도 뭐라 하냐면 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잘 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너무 투쟁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일반 당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일반 당원의 생각들을 의원들이 지금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 지금 뭐 제 얘기 듣는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 그럼 너네 우경하겠다는 얘기냐? 예.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은 당이 좀 더 우경화하는 식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좀 어떤 흐름을 탄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알겠습니다. 유석 의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김무성 대표 영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네. 이거 하나하고 방금 차 의원이 얘기했던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도 더 싸우라고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대로 되면 정말 더 싸워서 오른쪽으로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 두 가지 질문.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으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희화화되는 것들 좀 했죠. 예를 들어 출산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 조금이라도 오른쪽 간 게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정책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이제 뭐 상실했다 이 정도면은 왜냐하면 아까 차민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본인을 비박으로 그냥 분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플러스 김학용 후보의 예? 개인적인 친화력 정도 더한 표가 저는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 개인도 지금 당선됐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한 안티 세력이 있는 분이에요 원래. 근데 그 안티표와 김학용 개인 지지표를 다 합쳐가지고 35표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그런 큰형님 리더십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경원 의원의 이제 원내 지도부 구성이라든지는 행보에 따라 가지고 저는 차 의원님이 지난번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계파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융합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김무성계의 이제 소멸로 이제 아예 계파 구도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앞으로 나경원 의원이 당선 이후에 일주일 정도 리더십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는 그 계파 소멸이 아니고 도로 침박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파 구도의 소멸이고요. 근데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리자면요. 네. 지금 15일 날 원래 비대위가 인적 쇄신은 강하게 발표하겠다고 지금 예고해놨잖아요. 예. 그거 못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뭐 진박 자르겠다 칼 들고 나와가지고 김용태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비대위 체계 자체가 바로 뒤집힙니다.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구도 하에서 본인은 또 이제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조용히. 속된 말로 페이드아웃 하는 게 가장 답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언론에서 조차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써주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파악하기로는 그 비대위원의 어떤 조직 강화 특위의 어떤 방향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정한 부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그 지역 위원장의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하는 순서로 그거로 가는 거지 친박을 치느냐 비박을 치느냐 이거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이동용 그 이 앵커가 우리 자유한국당을 참 걱정해서 저 너무 예. 저 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걱정을 하시는데 고마운데 일정하게 좀 오른쪽으로 더 가는 건 맞는데요. 예.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나경원 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 했죠. 아, 박근혜 대통령이 뭐 탄핵은 당했지만 뭐 이렇게 30년 받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 저는 요 정도 스탠스가 될 거다. 예컨대 맹목적 친박으로는 안 갈 거다. 안 갈 제가 것이다. 보는 그렇게, 예. 그렇게 보여져요. 탄핵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 6일째입니다. 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손학규 대표나 이정재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처럼 보이지도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건을 좀 하는 상황들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사안들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제 개혁 법안들만 본다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상당히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시건을 하더라도 지키겠다. 지금 제도를. 그런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자신들만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도농선거구제와 지금 뭐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는 걸로 중선거구제 비슷하게 가져가는 걸로 이제 했거든요. 100만 이상 도시에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안이 뭔지를 잘 만들어내지 예. 못한 상황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잘. 수도권 지역구에서 의석 상실이 상당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틀 하에서는 절대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아무리 대입해봐도 여당이 여대야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아야지 여대야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안 받는 쪽으로 이제 당론을 정리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정의당과 빈평당과 연대가 깨지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또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앞으로 전국이 굉장히 재밌는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상해. 이거 좀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첫째. 민주당이 지금 안을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내냐면 다음 총선 때 자기네가 표를 얼마큼 얻을지 잘 지금 감이 안 잡히거든. 지금 그 추세대로 된다면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또 집권 여당인데 폭망할까? 그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내부에서 그 부분 소위 말하면 정세 판단이 일단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이 안 나와요. 뭐 자기네들이 2등 할 거다 생각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지. 자기네들이 1등 할 거다. 그러면 안 받는데 얼마 전까지 1등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헷갈리거든요. 예.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도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손학규 대표는 열심히 지금 단식농성 하시는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는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지역구에 자기 예산 가져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대표하고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지역구 예산을 가져갔다는 거는 비례대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지금 서로 예. 의견이 안 맞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바른미래당. 실제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학규 대표의 그 전당대회 공약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땡기는 입장은 아닌데 예. 그런데 뭐 어쨌든 당론이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게 뭐 당인으로서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협상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 예. 계속 이제 좀 위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손 대표의 단식이라는 게 그걸 오히려 덮기 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사실 보면은 책임론 자체를. 그런데 예. 저는 손 대표가 이 황소고집이라 가지고 단식을 맞아요. 풀진 않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예. 짧게 차원님. 민주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자유한국당은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유한국당은 이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수도권은 우리가 뭐 1등 하거나 2등 할 건데 그러니까 수도권은 소위 말하는 중대선거구로 하자. 대신 이제 지방은 뭐 승자 독식 플러스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안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니 권역별이면 다 같은 권역별로 해야 되지. 수도권은 그렇게 하고 중대선거고 지방은. 조금 다르죠. 수도권은 예, 지방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대 뭐 이렇게 나가는데 수도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차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정확한 게 뭐냐면 100만 이상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만 이상 도시는 중선거구제 정도를 적용하자라는 것이고 저 시뮬레이션대로 했을 때는요. 자유한국당이 웬만하면 과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영남 지역구가 6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자유한국당이 아까 차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1등을 하게 되면 60개 안고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반 정도 가져가게 되면 예. 웬만하면 150석 합니다. 저 때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